꼬리를 아예 안 썼는데 꼬리가 이렇게 갑자기 서 있더라고요. 되게 좋은 징조 중에 하나거든요. 저 고양이는 이게 사실 침이 응급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근육량이 너무 빠져갖고 원래 저거 허벅지가 단단해 좀 뭐랄까요 근육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. 다리 좀 해볼게요. 다리 좀 어떻게 할 수 있어? 고양이 재활은 뭘로 꼬시면 가능할까요? 휴지 같은 거? 유기된 건가요? 왜 이렇게 얇은애가 길을 쇼핑가? 어디가? 숨어야 돼. 가방에 이제 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어디가? 저 다 벗었어. 제 이것도 벗는다. 근육에 도움은 될 수가 있어서 아이 혹시 물속에 넣으실 수 있으면 그 안에서라도 이렇게 잘 잡은 다음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자극을 해줄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웬만하면 꼭 이렇게 예쁘게 실제로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게 하시고 쏙쏙쏙 들어가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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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므라지지 않는데 가는 거야. 아예 가는 거야? 일주일 있다 온 다음에 병원. 그냥 가기로 했어. 아이고 참. 정들었는데. 감사합니다. The Bye Bye Song.